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공원의 강나라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메이지 시기부터 만주사변까지 일제의 침략전쟁을 다룬 전역 화첩 어국지회라는 자료에 실려있는 그림인데요. 청일전쟁 직후 일본과 서양 열강들의 세력 다툼을 일본의 시각으로 풍자한 것이 특징이고 일본이 마치 동양의 수호자처럼 미화된 그림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어이, 요스케, 세이키치가 방심한 틈에 만두를 훔치다니, 자 빨리 돌려줘.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이네. 내 큰 몸집이 안 보이냐? 로스케, 나한테도 나눠줘. 부스지, 네가 받으면 나한테도 나눠줘. 이거 재밌네, 로스케 놈, 센 척해도 아사히한테 당하지 않을까? 저 얄미운 로스케노, 아리오, 그 배에 타로한테 주자. 그래, 빨리 주자. 타로 형, 무서워. 영상 잘 보셨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식민지 역사박물관의 기획전 청일전쟁 130년, 러일전쟁 120년 기획전 시 한반도 운명을 바꾼 그들의 전쟁 기획전 시 정기해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